자,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미니 6집 네, 앨범 리멤버비 먼저 앨범 소개와 또 불꽃놀이 타이틀곡 네, 함께 만나봤는데요. 곡 소개도 함께 덧붙여 주시죠. 네, 우선 저희 불꽃놀이 앨범의 전체적인 컨셉은 하늘정원이에요.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던 비밀정원이랑 이어지는 약간 정원 시리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쁜 반짝이는 추억들을 다양한 곡들을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타이틀곡 불꽃놀이는요, 이제 밤하늘을 스노는 예쁜 불꽃놀이처럼 반짝이는 추억들을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사운드로 녹여낸 곡이고요. 들으실 때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또한 이제 불꽃놀이는 앞에 도입부에 EDM 사운드가 나와요. 이제 EDM 사운드가 나와서 강력한 포인트를 주는 대신에 후렴구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뭔가 감성적인 포인트가 또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매력을 주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많이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사실 그 오마이걸의 그 불꽃놀이 네, 저는 그 티저 영상으로 먼저 네, 네. 만나봤거든요. 공개가 있었죠. 네. 보면서 범상치 않구나 또 일을 내겠구나 네. 또 사진을 보니까 네. 누워있고 서있고 눈을 네. 눈빛이 어디 둘지 모를 정도로 네. 네. 눈에 막 에너지가 막 나오시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오늘 만나면은 뭔가 좀 저도 다른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오늘 사실 오늘 불꽃놀이잖아요. 네, 저희가 이곳은 불꽃을 터트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오늘 불꽃놀이라고 해서 제 선물을 저 불꽃이니까 놀라지 않으셨죠? 네, 너무 좋았어요. 네, 너무 좋았어요. 네,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요. 자, 이제 탈티고 불꽃놀이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포인트 한번 역시 또 범상치 않으시잖아요. 네, 설명 좀 해주시죠. 포인트 한번. 네, 저희 이번 불꽃놀이 포인트 안무는 Remember Me라는 포인트 안무와 불꽃놀이라는 포인트 안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Remember Me는 기억을 회상하듯이 이렇게 손을 돌려서 하늘로 보여주시면 돼요. 하늘의 별처럼. 네. 그리고 또 불꽃놀이는 손으로 불꽃놀이를 형상해주면 되는 그런 춤인데요. 네. 제가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서 모음으로 보여드리기 더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네. 노래 한번. 네, 자, 부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리멤버 리멤버 처음부터 할까요? 네. 눈을 여기도 볼게요. 네네네. 셋, 넷. 눈을 감으면 리멤버 미. 오. 그 다음에 네. 이제 불꽃놀이 불꽃놀이 네. 해볼게요. 셋, 넷. Do you remember 그때 불꽃놀이. 오! 네. 와. 네, 제가 지금 유아의 네.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네 귀도 여러 개지만 눈도 여러 개 되거든요. 쭉 봤어요. 네. 옆에 있는 기자님께서 딱 들자마자 각이 안 나왔어. 아. 여기서 한 번, 여기서 각이 안 나왔어. 각이 안 나왔어요. 각이 안 나왔어. 여기서 다시 하죠. 네, 자, 여기서 마이크 맞춤으로 달려갑니다. 자, 그럼 리멤버 미 춤부터 할까요? 네. 셋, 넷. 눈을 감으면 리멤버 미. 자, 이어서 불꽃놀이 춤을 갈게요. 불꽃놀이. 셋, 넷. Do you remember 그때 불꽃놀이. 좋아요, 좋아요. 예. 네. 제주 기자님께서 우리는 왜 좋습니다. 네. 리멤버 미 춤 갈게요. 네. 셋, 넷. 눈을 감으면 리멤버 미. 좋아요. 바로. 불꽃놀이 춤. 셋, 넷. Do you remember 불꽃 불꽃놀이. 오. 잘하겠어요. 네. 좋아요. 좋아요. 자, 네. 우리 기자님께 또 좋은 모습도 보여줬지만 우리가 되게 좋은 전략이었어요. 이렇게 해서 타이틀곡을 세 번 불렀잖아요. 이것도 알리는 방법이에요. 네. 저도 모르게 따라했어요. 진짜요? 그렇죠. 좋습니다. 자, 그녀들의 노력이 얼마나 네, 많았는지 알 수 있는 네, 모습입니다.